근데 저희 그 고스트넷 같은 경우는 그 피처를 다시 그 나온 피처를 분류를 해가지고 맵을 다시 만들어요. 그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보내기 때문에 그 피처를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식률도 좀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욜로하고 고스트넷을 합쳐서 나온 논문이 많이 꽤 있어요. 그것만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솔루션에서 99% 이상 달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. 저는 일단 뭐 학위는 AI로 학위를 받았고, 전 직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에 있었어요. 근데 그쪽에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을 했죠.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선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을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할게더더 많아졌다. 더할게 있구나. 그래서 인공지능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한게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그 동영상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학문에서 멈춰서는 안될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부서를 빅스비 개발팀으로 옮겼죠.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20년에 나와서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. 우리 그요 천장에 보면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열 감지 센서도 있습니다. 근데 열 감지 센서는 열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특정 온도 이상 돼야 그 감지가 되는 거고, 스프링클러도 그 이후에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. 그럼 이미 이제 불은 다 올라온 상태란 얘기죠. 그 상태에서 관제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. 이제 소방차들이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려기 하긴 너무 늦었다. 그런 얘기가 많아서 실제 우리가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한국 보안업체, 그 카메라 보안업체, 그 케이플이죠. 케이플에서 이런 게 있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연구된 게 있어서 같이 이게 하게 된 거예요, 사실은.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도 오류가 많고 센서도 오류가 많아요. 근데 이게 또 품질 보증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지나서 오동작하는 것 때문에 일단 뭐 화재가 많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. 구축비도 있지만 유지 보수가 좀 힘들어요. 네, 왜냐면 이게 센서가 이제 그 보증 기간이 1년인가 1년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3년인가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, 그럼 이제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. 근데 센싱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또 넓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체를 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, 이게 만약 규정화돼 있다면 그 회사에서는 이제 소방법만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. 실제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기업한 입장에서 계속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근데 저희 카메라, 저희 그 파이어 디텍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CCTV 있잖아요. 그 CCTV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. DVR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거든요. 기존 구축된 이제 관제 시스템 하에 예. 알고리즘만 추가하면은 바로 디텍션이 된다. 되는 거죠. 예. 훨씬 더 저렴하고 편리하고 그렇죠. 구축비도 안 들고. 예. 그리고 이건 국내 시장은 그래도 좀 화재 감지에 관련돼서 그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지역 하시는 분들이 인식률이 좀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링 많이 사용하고 소방 청에서도 많은 이런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인데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는 지금 아주 열악해요. 그래서 그냥 그 회사의 기업주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한번 나면 완전히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두어 번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화재 감시 솔루션은 그 일반적인 그 CNN 기반에서 저희가 그 제작을 했죠. 물론 이제 그 신경망이라는 것은 CNN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 욜로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욜로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그 오브젝트를 디텍트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식률이 좀 낮아요. 다른 것보다.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게 이제 고스트넷이라고 있습니다.
고스트넷이 필터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이제 다르게 일단 한번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과하면 좀 성향적으로 분류가 돼요. 분류가 되는 걸 그대로 다른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합니다. 같은 성향끼리 이렇게 모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분류된 상태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그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특정 피처가 나오잖아요. 그 피처를 갖다가 그대로 다음 레이어로 보낸다고요. 근데 저희 그 고스트넷 같은 경우는 그 피처를 다시 그 나온 피처를 분류를 해가지고 맵을 다시 만들어요. 그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보내기 때문에 그 피처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식률도 좀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레이어를 조금 줄여도 성능은 더 올라간다. 욜로보다. 그래서 욜로하고 고스트넷을 합쳐서 나온 논문이 많이 꽤 있어요. 그것만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솔루션에서 99% 이상 달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가 컨볼루션을 레이어 자체를 약간 좀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치놈을 추가했어요. 그리고 각 피처마다 다른 로스 펑션을 적용을 해서 백프로퍼게이션에 의해서 훈련을 하게 되겠죠. 그 결과는 현재 이제 99% 이상 디텍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거는 여기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 다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있는 논문이죠. 피플 카운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해요. 그러면 이 사람을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. 사각형을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처음 시작하거나 한 중급 정도 되는 이제 그 AI 엔지니어들이 하는 실수가